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강수지입니다. 1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기념관과 시민갤러리에서는 장리석 기증기념특별전 바다의 역군이 전시됩니다. 바다의 역군은 2021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기증받은 장리석 화백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역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1985년 서울에 본점을 신축하면서 벽화용으로 장리석 화백에게 주문 제작했던 것으로 크기는 세로 2m, 가로 5m에 달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술품을 사회환원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도에 설립되었고 85년도에 저희가 여의도에 사옥을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기념하여 저희가 장리석 화백님께 준공 기념한 큰 벽화를 주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리석 화백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장리석 화백님은 대한민국 국전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1세대 구상화가의 대표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장리석 화백님께 작품을 의뢰하게 되었고요. 그 1980년대 저희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수출 역군의 이미지와 바다의 역군 이미지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장 화백님께 제작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수출입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 ESG 경영의 그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직원들만 공유하던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바다의 역군 작품은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제주 해녀의 생활을 표현한 대작으로서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장화백님의 전용관을 설치하여 작품의 내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되어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역군에서는 장리석 화백이 평생 그려온 해녀와 바다 관련한 소재를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장리석 기념관에는 기증작품 바다의 역군에 등장하는 소재를 비교 감상하실 수 있게 장리석 화백의 다른 작품으로 꾸몄습니다. 시민 갤러리에서는 장리석 화백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수상 작품과 관련한 복제본, 그리고 사진작가 변순철 선생님이 기록하신 장리석 화백의 작업실과 초상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기증자의 선한 의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소장품을 도민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기증기념특별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